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공하나입니다. 2023년도 한 해 저에게 너무나 큰 사랑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더 많은 영상과 좋은 콘텐츠 그리고 또 멋진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자유품새 음악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또 어떤 게 필요한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근데 처음이시라면 절대 무리하실 필요 없고 내가 가진 환경에 맞춰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필수적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윈도우나 맥 OS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스크탑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피커나 헤드폰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 가정집처럼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면 안 되는 환경이시라면 저는 헤드폰을 구비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요새는 너무 많은 가성비의 브랜드가 많아서 주로 저는 10만원 이하의 모델들로 추천을 드려요. 세 번째, 마스터 건반. 물론 마우스로도 모든 걸 해결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게 없으면은 음악 작업 진행이 굉장히 불편하고 느리다고 느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초보자고 피아노도 칠 줄 모른다면 마우스로 진행해보시다가 어느 정도 한계치가 오실 때쯤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9 건반 미니형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필수적인 건 아니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건 정말 쉽게 말하자면 컴퓨터로 고품질 음악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없으면 불편한 게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 때 컴퓨터가 음악 신호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처리 속도가 나중에는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지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 지연 현상을 해결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녹음, 재생, 출력 이러한 모든 음악 과정에 고품질로 음악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저는 10만원 정도의 가성비 모델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모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작곡 프로그램, 일명 DAW라고 하는데 이걸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이블톤, 로직, 큐베이스, FL 스튜디오 등등 뭐 많은데 요새는 또 좋은 무료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엄청 비싼 장비, 또 모든 환경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좋은 음악을 당장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태권도 선수를 하고 싶다고 해서 기본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는 게 아닌 비싼 도복을 먼저 구매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서 나로부터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외적인 것들은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자유품새 음악 작곡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너무 장비에 큰 욕심을 내실 필요 없고 나는 뭐가 없어 또 뭐가 부족해 라고 해서 음악을 만들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변 또는 영상 제작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